문제지가 있습니다. 확인해 보시고요. 한 장을 끊어냈는데 어디 찍었는지 인정을 받으셨죠? 그러면 제일 첫 번째 RCFE, Facility Licensure Procedures Process라는 게 있어요. 그걸 맨 앞에다가 풀어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왜 이런 설명회를 하고 애쓰냐고, 뭐 생기는 거 있냐고. 복지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. 미국 와서도. 아, 노인들은 정말 고충만 세고 정말.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노인을 사랑하게 된 거는 어느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가정양원을 만들기까지 그 글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이제 쓰러지셨는데 한국에 계실 때 전혀 못 움직이니까 제가 그걸 숨긴이라고 이제 비행기를 일체어로 앉혀서 비행기를 딱 미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오면서 이제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고 대변 소변수 안에서 목표 쓰면서 달면서 막 그렇게 왔던 사투의 가정들이 그 글에 들어있는데요. 그런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제 집에 오시기 전에 또 이제 양로원에도 있었고 집에도 모셨는데 그러면서 못 움직이는 분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소변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소변을 직접 이제 관리하면서 어머니 건 안 더럽더라고요. 왜 자식을 낳으면 애기들 이렇게 대변 색깔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 색깔이 좋으니까 건강이 좋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저도 어머니를 하면서 어머니 대변은 전혀 안 더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 후에는 노인들이 대소변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. 진짜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거지 몸에서 나가는 게 그런 게 아니다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노인과 어느 정도 그런 관계들이 있는 삶의 선분이 아마 이 일을 하기가 적당할 거예요.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노인들에 대한 상식이 조금 필요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하려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RCFE, 이 가정양로원이 한국식으로 가정양로원이지 사실은 영어로는 그게 아닙니다. 자, 이거 안 받으신 분은 요거 가져오세요. 예.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RCFE라고 써있죠. 지난번에 강의 때는 제가 이 프린트 이렇게 안 써드려봤더니,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이제 했는데, 제 밑에 보세요. 여기 보면, 첫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 RCFE. R은요, residential. 자, commercial하고 residential 다른 점이, residential은 일반, 그 주택가 이런 거잖아요. residential, C, care, F, facility, 그런 기관이다. 뭐 그런 거예요. 건물이다. 그런 거고요. E는 elderly, 노인들, 나이든 분들. 그게 RCFE에서 인터넷에다가 이런 관련 자료를 알고 싶으시면 RCFE 치시면 쫙 뜰 거예요. 이거를 RCFE를 알아보시고요. 그리고 서류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또 알아보시려면요. 인터넷에 www.ccl.gov 이렇게 하면 되게 소셜 오피스 관련이에요. 소셜 서비스 디파트먼트